유튜브 독자님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? 우리 몇몇 독자님들께서 내가 반말을 너무 맛깔나게 해가지고 반말 치지 말라고 협박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존댓말 하겠습니다요. 그동안 죄송했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사건 사고가 참 많았는데 제주도에는 이런 동네에는 작은 동네에는 제설 작업 절대 안 해. 눈이 오면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눈도 봤겠다 막 드리프를 막 무지하게 했습니다요. 그런데 막판에 이제 도착하기 한 5분 전에 이상한 신호등 박아버렸고 범퍼 싹 깨지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세차해가지고 다 고쳐놨는데 누가 차 문자 긁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틀? 3일 뒤에 또 이제 허리 통증이 와서 지금 복대차고 있습니다. 아, 이 차는 또 어떻게 들어와 볼게 해놨길래 이 사태가 되는 거야. 이 차 넘어가면 내가 다 해줘야 되나? 미쳐 죽겠네, 진짜. 아, 나 진짜, 나 이런 거 너무 하기 싫어, 진짜. 살 떨려갖고. 우리 고수 독자님들께서는 이런 상황 때 어떻게 하십니까요? 저 바가 제대로 안 걸렸네요. 또 넘어가면 아니요. 아,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요? 어이씨. 아. 한 달 했다. 이거 돈 받아야지. 가서 돈 내면 되겠어. 아, 독자님들. 저 칭찬 좀 해주십시오, 독자님들. 이제 다시 좋게 들어오게 길을 만들어 줍시다. 또 이 영상 보고 또 여간 독자님 계시겠지 또. 뭐 이렇게 빼냐 저렇게 빼냐 현장 상황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잠깐 보고 역할 게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.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. 이게 영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현장 진짜 봐봐. 이거 완전 기울어져 있었어. 와. 커피라도 안 사오면 진짜 인간 쓰레기다 진짜. 아, 오늘도
이렇게 착한 일 하고 다 뿌듯하게. 네, 진짜 우리 강과장님 아니었어도 저 사람도 안 도와준 건데. 아, 저렇게 도와줘봤자 뭐 없다니까.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하나 주면서 아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. 그런 거 전혀 없고 탕연하듯이 너무 쉽네 진짜. 어떻게 좀 낡았어 저 사람들. 아 다행히 돌 게 없이야. 우리 독자님들도 다음부터 이렇게 착한 일 저처럼 바보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입문하신 분들 상당히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. 봐봐 이렇게 나는 하고 나면 내 할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. 가서 또 부랴부랴 내 할 일하고. 짜증나서 진짜. 어머니 다들 이렇게 힘든 일 합니다요. 많이 낀 것 같아. 와, 오늘 뭐 입구가 포화 상태요. 아, 좀 큰 것 꼈는데? 아, 오늘 뭐 날이요? 와, 현장은 진짜 코딱지만큼 쬐깐하는데 이제 자재는 진짜. 와 이거 뭐냐 이거. 재밌겠다.